안녕하세요. 정일TV 최정일입니다. 1회에서 류하는 자신이 그 독특한 안목과 기발한 아이디어로 큰 물류회사를 차렸습니다. 하지만 류하는 별로 즐겁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가끔씩 고등학교 시절에 이 뒷배경 때문에 학교 농구부에서 밀려났던 자신이 꿈에 자주 나타나서였죠. 류하는 다른 흑사회들과 다를 바가 뭐냐면 돈은 뺏는 거가 아니고 사업해야 큰 돈을 버는 거고 돈만 갖고는 안 된다. 반드시 그럴싸한 신분까지 갖춰야 비로소 성공한 거다. 이런 사상이 많았다고 합니다. 스타트부터 다른 건달들과 완전 다른 거죠. 그는 자신도 기업을 하고 사장을 하고 싶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중국에는 개인 기업이란 게 없었습니다. 1991년 중국의 기업은 딱 두 가지입니다. 국유기업과 국유기업에 속해 있는 민간기업. 민간이 기업을 하려면 무조건 국유기업에 부속해야 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자격조건을 아주 그냥 깐깐하게 보는 거죠. 류한이 민간기업을 하려 하자 주위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그냥 다들 그런 류한을 보고 비웃었답니다. 야 류한아, 너보다 실력이 10배나 더 강한 사람들도 지금 그거 다 하기 힘들거든? 넌 그냥 꿈도 꾸지 말고 지금 하는 일이나 잘해! 하지만 이런 얘기는 역시 류한한테는 그냥 변명에 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또 곰곰이 생각해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지금 갖고 있는 조건보다 실력을 그냥 수십 배나 더 탄탄하게 심사관한테 보일 수 있겠냐 말입니다. 그는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모든 준비를 마치고는 이 얼빠 자전거를 타고 시정부로 갑니다. 자격 조건을 심사하는 심사관은 이 키 183에 젊고 잘생긴 청년을 보고는 아주 흡족해 합니다. 이제 회사로 심사하러 가려고 나왔는데 어이 젊은이 차는 어디다 주차했나? 저 오늘 자전거를 타고 왔는데요. 심사관님 잠시만요. 제가 택시를 하나 잡아드릴게요. 심사관은 살짝 당황했습니다. 이제껏 심사를 그렇게 많이 다녀봤지만 다들 그냥 좋은 자가용으로 모시러 왔지 이건 택시를 같이 탄다? 뭐 어찌됐든 젊고 레이바는 류한이니 한번 그냥 가는 봐야겠다고 마음먹고 택시에 오릅니다. 이 택시에서 류한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눠보고는 그의 매너와 그 패기에 아주 흡족해 했답니다. 하지만 목적지에 도착하니 아주 초라하게 작은 오피스텔 건물이었습니다. 오 자네 저기다 뭐 구멍가게나 하려고 그러나? 심사관님 저희 업무가요 그리 큰 사무실은 필요 없어서 말입니다. 먼저 함께 올라가 보시죠. 심사관은 저런 작은 오피스텔에 국유기업 부사를 허가해준다는 건 매우 말도 안 됐지만 어차피 여기까지 온 이상 그냥 올라가 봅니다. 어? 저건 전화기가 아닌가? 자네 저 귀한 전화기를 어떻게? 심사관은 사무실 안에 전화기를 보고 그냥 깜짝 놀라서 달려가서 들어봤다고 합니다. 이 띠띠 하는 소리가 나는지 가짜는 아닌지 확인해 보는 거죠. 그리고는 또 그 곁에 펼쳐져 있는 전화번호부를 보고는 더 그냥 혼비백산하며 놀라는 거죠. 아니 전화기는 그렇다 치고 이 전화번호부에 어떻게 자신이 번호를 등록했다고? 그건 한개 국유기업에 허가가 몇 개도 안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했지? 이어 류한은 공손하게 웃으며 벽에 걸려있는 상장들을 가리키며 입을 엽니다. 사실 저 티벳 지구에서 상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천성 정부로부터 이 자그마한 요구를 하게 된 거죠. 자네가 그 바로 티벳 경제를 책임진다는 그 청년이군. 오케이! 이번 건 내가 책임지고 한번 통과시켜 보겠네. 근데 1년에 2만 위엔씩 이 본사에 회비를 바쳐야 한다는 건 알고 있지? 그거 괜찮겠나? 류한은 당연 괜찮다고 합니다. 내가 말이야 1년에 그냥 꼬박 출근해도 이 허가는 그냥 몇 번밖에 안 줘. 자네 오늘 그냥 땡 잡은 거야. 류한은 이렇게 그 어렵다는 기업인이 되었습니다. 이젠 돈도 있고 신분도 있겠다. 이 조금 여유가 생긴 그는 주위를 좀 둘러봤는데 이때 친동생 류에는 그때까지만 해도 뭘 했는지 아세요? 길가에서 얼음 과자를 팔고 있었답니다. 이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학교 연합 강바지였던 그는 학교를 나오자 뭐 딱히 할 일이 없어 그냥 학교 앞에서 얼음 과자나 팔고 있었던 거죠. 사실 이건 바로 현실입니다. 지금도 학교에서 잘 나간다는 그 일진들은 졸업하면 보통 그냥 다들 그렇잖아요.
류화는 자가용을 운전해서 류웨이 앞으로 가서 세우고 내립니다. 류웨이는 친형을 보자 그냥 어린애 마냥 싱글벙글해 하며 좋아합니다. 그리고는 얼음과자를 하나 따서 형 입에 쏙 하고 넣어줍니다. 류웨이야, 힘들면 형을 찾아와야지. 이거 뭐하는 짓이야? 아니 형, 형도 지금 발전하는 단계잖아요. 형도 힘들텐데 형한테 짐이 되긴 싫어요. 이건 이제 버리고 우리 어디 가서 술이나 한잔하자. 류웨이는 얼른 얼음과자 상자를 활짝 열어놓고, 어이 쪼꼬미들, 오늘 얼음과자 공짜다. 다들 와서 하나씩 먹어. 이어 학교 앞에 학생들은 그냥 우르르 모여서 그냥 히히닥닥거리며 얼음과자를 맛있게 먹습니다. 그리고는 류웨이한테 고맙다고 인사하죠. 류하는 류웨이를 자가용에 태우고 그 지역이 제일 좋은 술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류웨이야, 형이 이젠 좀 여유가 생겨서 그런데 널 돕고 싶구나. 뭘 하고 싶은 게 있냐? 네 형, 사실 나 파친코 게임장을 하면 아주 대박 날 것 같은데 자금이 없어서요. 그래? 그건 건달 조직이 뒤에서 받쳐줘야 가능한 거 아니야? 아니면 이리 뜯기고 저리 뜯기고 얼마 안 남는다던데? 형, 제가 누굽니까? 왕년의 학교연합 강바즈 류웨이 아닙니까? 제가 말 한마디만 하면 그냥 왕년에 한 주먹 하는 애들이 그냥 우르르 몰려요 형. 아 맞다야, 그동안 까먹고 있었네. 야, 넌 그러고 보니까 선천적으로 그쪽 사업을 하려고 태어났네. 알았어, 형이 자금 쪽으로 절대적으로 밀어주지. 그리고 그 영업 허가 같은 것도 아무 걱정 마. 내가 다 알아봐 줄게. 넌 그냥 똘똘한 애들을 모아서 그냥 돈이나 한번 왕창 벌어봐. 류웨이는 류한과 성격이 완전 반대였습니다. 부침성도 없고 성격이 매우 더럽고 의리를 매우 중요시 했답니다. 이건 그냥 전형적인 흑사회 두목이 스타일이었죠. 류한은 자신이 인맥을 통하여 파친코 게임장 영업 허가를 금방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류웨이는 파친코 게임장을 오픈하게 되는 거죠. 그의 가게는 류한이 그 든든한 자금 지원 덕분에 가게 위치는 그냥 제일 좋은 데다 맞게 되었답니다. 장식은 아주 화려하고 그냥 번뜩번뜩 빛이 나게 해놓았답니다. 이것은 그 당시 다른 파친코 게임장들과는 완전히 다르죠. 다른 파친코 게임장 그냥 어두컴컴한 곳에 열린 방면, 이쪽은 그냥 빛이 반짝반짝 나는 거죠. 그러니 장사가 잘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잘 되기 시작하니 이 똥파리 떼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 지역은 그때까지만 해도 점프웨이라는 건달이 장악했었습니다. 이 자기 나와바리에서 이상한 조그만 건달들이 파친코 게임장을 오픈했다는 소식을 듣자 이 부하 10여 명을 이끌고 장악하려고 갑니다. 마침 그 가게에는 류웨이와 그의 부하 5명이 있었죠. 어이, 누구 맘대로 여기다 가게를 차리니? 어? 이쪽 큰형님이 나한테 허락받았니? 알받았니? 전프웨이는 몽둥이로 게임기계를 툭툭 치면서 얘기합니다. 허락? 허락은 뭔 허락? 나 정부 허가 다 받고 여기서 하는 중인데? 류웨이 말이 끝나기 바쁘게 전프웨이는 그냥 몽둥이로 류웨이를 내리깠답니다. 이어 그 두 무리는 그냥 몸싸움으로 이어졌는데 게임장도 그냥 잇따라 난장판이 되는 거죠. 수적으로 불리했던 류웨이 일당은 겁나게 당했다고 합니다. 잘 들어둬라. 내일부터 우리 애들이 여기 매일 수금하러 올 거다. 매일 5,000위엔씩 못 내는 날에는 나머지 게임기계까지 그냥 몽땅 다 박살내겠다. 들었니? 전후에는 곁에 있던 류웨이 부하 다리에다가 비수를 한번 확 꽂고는 가버렸다고 합니다. 류웨이는 그날이 그 치욕을 그냥 이를 악물고 그냥 참아냅니다. 다시는 이런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고 몇 번이고 다짐하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君子报仇十年不晚이라고 군자는 복수를 위해서라면 10년을 칼을 갈고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하루에 5,000위엔이면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하지만 말 되는 일만 하면 그건 흑사회가 아니겠죠? 류웨이는 맏형 류젠이 면목으로 하여 천부회와 겨우 화해하고 하루에 2,000위엔씩 보호비를 내도록 합의를 봅니다. 어차피 실력은 이제 안 되니 류웨이는 그냥 파친코 게임장을 잘 운영하며 이 조직원을 그냥 대량으로 끌어모으며 힘을 키우는 거죠. 그리고는 언젠가는 반기를 들 준비를 하는 겁니다. 류웨이가 지금 이렇게 납작 엎드려서 있는 동안 류한한테는 처음으로 위기가 닥쳤다고 합니다. 그 위기는 이러했습니다. 류한이 회사는 1991년에
어렵게 어렵게 창립되었죠. 하지만 1992년이 되자 중국 사회는 그냥 많은 변화를 가지게 됩니다. 민간 기업을 허락 안 해주던 이 국가제도가 180도로 그냥 확 바뀌었던 거죠. 아주 그냥 마구마구 허가를 해주는 겁니다. 이러니 개나 소나 다들 회사를 등록합니다. 이러한 사회 환경이니 또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그냥 대량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기업 간의 무역은 이렇게 성사됐다고 합니다.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일부분만 지불하면 물건을 먼저 받습니다. 그리고는 일정한 시간 뒤에 나머지 전액을 물어주면 그냥 오케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일을 이용하여 많은 회사에서는 그냥 계약금을 보내주고 이 물건이 도착하면 그 물건을 그냥 확 다 처리해버리고는 돈을 챙겨갖고 튀는 겁니다. 나중에 그 회사는 그걸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고 갔을 때는 이미 늦었죠. 빈 껍데기인 회사밖에 안 남았습니다. 회사 대표를 알아보면 아무 상관없는 그냥 동네 바보라든가 아니면 길바닥의 거지들이 그 회사의 대표로 돼 있었던 겁니다. 아무 방법이 없이 그냥 당했죠. 또 더 독한 놈들이 있었답니다. 회사 명의로 은행에 대출을 그냥 가득 맡아놓고는 갖고 그냥 튀는 거죠. 이 뭐든지 처음에 생길 때는 허점이 많아서 이 불법적인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1993년에 류한이 회사에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류한은 그때 후난이 한 회사로부터 60톤에 달하는 강철을 사들였습니다. 왜냐하면 류한이 물류회사는 이젠 티벳이 뭐 생활용품만 책임진 거 아니고 강철이라든지 여러가지 그냥 모든 물품들을 책임졌거든요. 그 절차는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계약금을 보내줬고 60톤 강철을 받았고 네 나머지 잔액도 다 보내줬습니다. 하지만 후난 지역의 그 회사가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법원에 차압당했답니다. 그리고는 류한이 받은 그 강철도 차압당하고 그 60톤 되는 강철 위에는 그냥 빨간 닭지를 그냥 가득 붙여 넣은 거죠. 강철 60톤이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게 돈도 돈이지만 티벳 지역에서 자꾸 보챕니다. 몇 번 보채도 물건이 안 오자 류한아 왜? 이젠 돈 좀 만지니까 예전에 그 신용을 그냥 칼같이 지켰던 류한은 변했니? 어떻게 우리랑 이제 계속 같이 일하기 싫니? 일이 이 정도에까지 이르고 까딱 잘못하면 그냥 거래처까지 잃게 되는 거죠. 류한은 그러면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기게 되었을까요? 다음 3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제!